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욱입니다. 네, 오늘 파인애플 잘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욱 씨가 알려주신다고 해요. 네,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를 줄을 몰라서 엉망으로 잘라 먹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오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골드 파인애플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맛있게 골드 생겼어요. 파인애플이 더 달고 그 약간 노란색이 더 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어떤 방법으로 파인애플을 자르는 거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지?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단 기본적인 스타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쁘장하게 조금 배 모양으로 배, 보트 보트. 모양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머리채를 잡아야 돼요. 머리채를 머리채에서 잡고 머리채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안 뽑히네요.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뜯어야 돼요. 잘 뜯으시네요. 머리채. 그리고 이 윗대가리 부분 일단 자릅니다. 도려내고 이번엔 반대쪽도 살이 잘안 드나 봐요. 아 이게 네. 자세가 지금 잘안 나와서 의자 높은 걸 드릴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일단 끝을 네, 위아래로 일단 자릅니다. 자르고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잘라요. 손 조심하시고요. 자, 반으로 자르면은 골드 파인애플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 지금 네, 네. 기본형 하시는 건가요, 이제? 네, 일단 기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반을 또 잘라요. 반을 잘랐어요. 요 가운데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심. 네, 맞아요. 저 이거 잘못 잘라서 이거를 맞아요, 예, 맞아요. 먹게 되더라고요. 다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소화도 안 되고 안 먹는 게 좋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덜어내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심을 걷어낸 다음에 이 사이를 이렇게 이건 나눠줍니다. 분리를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스타일. 오 그러면은 이렇게 짜잔 기본적인 이런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배워보겠습니다. 해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별로 썰어놓은 거 어렵지 있거든요. 않을 것 네. 같은데 썰어놓은 거. 해보겠습니다. 심을 이게 어디까지가 심이야? 됐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이거 그냥 잘리면 되죠? 네, 분리를 해주세요. 껍질과 살을, 이렇게 네. 돼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네. 웬만하면은 다. 괜찮다. 살 많이 그렇게 살리면 되는 거죠? 빠졌네요. 간단합니다. 기본 스타일.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맛있다. 아, 들고 뜯는 게 맞아요. 낫다. 근데 완전 일단 맛있다. 이거 좀 많이 자르면 이게 아깝지 않나요? 맞아, 맞아. 좀 이렇게 그러면 갉아먹어야 이렇게. 돼. 응. 다음은 네, 다음은 좀 이렇게 이쁘장한 보트. 스타일, 네, 보트 보트. 스타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너무 많이 잘랐으니까 좀 걷어내서 이거는 나중에 먹고. 네. 좀 먹으면서. 네. 걷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줘요. 심은 근데 얼만큼 잘라야 돼요? 이거를 가다가 끝에 조금 남겨둬야 돼. 이렇게 이 끝에 부분만 남겨두시고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것처럼 조금만. 심을 많이 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반 이상 자르는 이게 조금 제가 잘못 썰어서 네. 두껍게 심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살을 도려내주세요. 아까처럼.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그렇죠. 저도 일단 해보겠어요. 그러세요. 맛있네요. 이렇게 썰은 다음에 이제 네. 그 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네. 편하죠. 그게 더 편하죠. 예쁘게 먹는 게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자른 것들을 지그재그로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트 같아요.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트 스타일. 여기 일단 여기 자르면 되죠. 네. 심을 조금 남겨놔야 되죠? 아,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아, 장난이네요. 심을 난 왜 이렇게 얇게 잘라? 오, 이거 안 되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니, 좋지 않아요. 어, 됐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반띵하고 여기를 자르면 이게 되게 네, 네,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요? 네, 네, 여기 앞부분부터 해서 이게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안 나오네요 지금. 맞죠? 살을 퍼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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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열을 네 지그재그로 해야 되는데 이거 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왜 안 되죠? 가운데를 이렇게 썰어 놓으시면은 먹으면 돼요. 왜 망했죠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지그재그를 할 수가 없었네요. 어 이거 괜찮네. 네 지금까지 네 첫 번째 기본형과 네 보트형 네, 네 파인애플 손질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파인애플 자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기본형이 있고요. 네. 아까 보트 스타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잘라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먹을게요. 네. 아 역시 골드라서 달다 되게 맛있어요. 아, 좀 이렇게 스케줄 있고 그런 날에는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되게 좋겠네요. 이게 파인애플이 이게 피로 회복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예. 아우, 저.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파인애플 자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씨씨 씨씨 하이. 네, 다음에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